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카인이라고 합니다. 솔브리지의 경영 및 창업을 전공하는 사은영 학생입니다. 2019년에 솔브리지에 입학했는데 입학 장학금으로 등록금의 80%를 받았습니다. 이는 제 고등학교 성적 IELTS 9점에 7점 밴드 점수 그리고 동아리 활동의 성과 덕분이었습니다. 이 학년 때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 장학금을 100%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솔브리지에 오기 전에 저는 어떤 분야에 진정으로 흥미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미얀마의 정보기술대학교에 2년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 학교를 중퇴하고 제 열정을 탐구하기 위해 한국에서 유학하는 기회를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미얀마 고등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로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전공을 선택하고 적합한 학교와 연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교육 컨설턴트의 중요한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브리지의 교육 컨설턴트에 대해 큰 흥미를 느꼈고 그래서 미래의 꿈을 위해 솔브리지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솔브리지는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대학교였습니다. 60여 개국의 교수진과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학교 생활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솔브리지에서 여러 활동과 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참가한 대회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솔브리지 국제 비즈니스 기획 대회에서 2등상, 창업 대회에서 2등상, UCC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수상, 영어 문학 대회에서 은상, 그리고 토론 대회에서 최우수 연사상을 수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AHSB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학생 중 상위 10%에게 수여되는 비타 감마 시그마 회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생활했고 인상 깊은 성과를 낸 솔브리지에서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교육 컨설턴트와 지역 매니저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교와의 연결을 통해 품질 높은 교육을 받고 학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저는 학생들이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 경영과 열정, 능력을 활용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솔브리지에서의 교육기회와 혜택을 알리는 일을 지역 매니저로서 해보고 싶습니다. 제 장점 중 하나는 좋은 청취자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시각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듣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권력주의에 빠지지 쉽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